트레킹 나흘째. 한 집에서 양을 잡았다. 띠아르 축제 기간에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양을 잡는다. 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집들은 몇몇이 출염을 해서라도 양을 잡아 잔치를 벌인다. 푸닐 전망대가 있는 고레파니로 가는 길은 본격적인 오르막이다. 개가 꽃목걸이를 하고 있다. 개는 집과 주인을 보호한다고 해서 축제 기간에는 꽃을 목에 둘러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인다. 이날만큼은 개팔자가 상팔자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주사위 놀이, 아니 주사위로 노름을 한다. 네팔에서는 평소에는 도박을 금지하지만 띠아르 기간에는 노름도 놀이가 된다.